시 언어 응용 제3강 저두 번째 시간에는 저 스위치 세 개를 사용해서 그 LED 세 개를 제어하는데 여기서는 저 포문을 사용해서 그 LED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스위치 세 개와 LED 세 개를 그 제어하기 위해서는 요 번지 스위치 1, 2, 3번은 요 7, 8, 9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LED 1, 2, 3번은 11, 12, 13번. 그래서 7, 8, 9번은 입력으로 설정하고, 11, 12, 13번은 출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기 배선을 하고, 저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요 스위치 입력 상태, 이제 이것을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3개를 사용해서 그 LED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요 5V 전원을 이렇게 가져와서 자, 스위치 3개와 이렇게 공용으로 쓰게 되겠고, 자, 스위치의 반대쪽은 요 1kΩ의 풀다운 저항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풀다운 저항은 이렇게 그라운드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풀다운 저항과 스위치 사이에 요 핀을 하나 꼽아서 요 핀은 요 7번, 8번, 9번 이렇게 입력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10번, 11번, 12번 핀에는 11, 12, 13번 핀에는 요 저항을 사용해서 요 LED의 다리가 긴 쪽과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LED 다리가 긴 쪽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다리가 짧은 쪽은 이렇게 그라운드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는 요 아두이노 보드의 그라운드 GND와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배선이 이제 완성이 되었으므로 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통신 설정. 이제 보드 레이트는 115200으로 설정을 하고 자, 7번에서 9번. 7번에서 9번은 요 입력으로 설정을 해주고, 11번에서 그 13번 핀은 출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포문을 사용하는데, 포문에서는 인터, 그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로 J를 선언을 하고, 요 J는 0에서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요 일식 증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 8, 9, 11, 12,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정수로 J, K, M 이렇게 변수를 설정을 해주고 그 J에는 디지털 리더에서 7번 핀, 그 K에는 8번, M에는 9번 핀 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해서 시리얼 프린터 J, 저 시리얼 프린터 K, 시리얼 프린터 LN, 요자 라인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9번 핀의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줄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 8, 9번 핀의 그 스위치 입력 상태를 시리얼 모니터에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사용해서 자, 7번 핀이 1일 경우에는 11번 핀, 저요 하나 증가해서 8번 핀이 1일 경우에는 12번 핀, 두개 증가해서 그 9번 핀이 1일 때는 13번 핀이 ON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0을 출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그 아두이노 스케치에 입력을 하고 자, 여기 업로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해서 저희 그 스위치 입력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위치 3개 다 이렇게 다 오프된 상태. 오프된 상태는 7, 8, 9번 모두 다 이렇게 0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LED는 이렇게 꺼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라인은 전부 다 그라운드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밑에 요 라인은 5V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핀. 자, 요 7번 핀을 이렇게 ON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계신 이제 1, 이제 ON 돼 있는 상태를 나타냈고, 자, 요런 상태에서는 요 11번 핀 LED가 이렇게 점등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누르게 되면은 중간에 것이 1이 뜰 것이고, 자, 세 번째 걸 누르면은 맨 마지막 것이 그 1이 되면서 R, G, B 요렇게 좀 순차적으로 그 LED가 점등이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 3개를 사용해서 요 LED 3개를 제어하는 전기 회로와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V를 빵판에다가 쭉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5V 전원을 한쪽을 그 스위치 한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스위치와 요 저항 사이에 있는 단자의 핀을 꼽아서 그 7번, 8번, 9번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저항의 다른 쪽은 그라운드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핀은 11번, 12번, 13번 핀의 핀을 꼽아서 이렇게 저항 쪽을 연결을 해주고, 자, 저항은 다른 저항 쪽은 그 LED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쪽하고 연결해 주고, 다리가 짧은 쪽은 그라운드와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기 배선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프로그램, 실제 여기 있는 프로그램 이거를, 자, 여러분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이 프로그램들 한번 입력을 좀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복사를 해서 아두이노 스케치 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 아두이노 여기에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을 해서 업로드를 이렇게 해주고,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면은 요 시리얼 모니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모니터링 스위치가 요거는 그 7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 ON 되면은 11번이 LED가 켜질 것이고, 12번, 13번이 켜지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전부 다그 스위치가 이게 오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저그 7번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7번이 1이 뜨고 빨간 LED가 켜졌습니다. 8번, 9번. 자, 이렇게 그 스위치 누른 거에 따라서 이렇게 LED 점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